선지서입니다. 썼어요, 봉사는. 자, 어디 할 차례죠? 6번입니다. 몇 페이지? 50. 57페이지? 예, 예, 57페이지, 6번. 분양 재배, 철학, 양산, 송과 국가, 경천 농지, 고곡, 경량.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 조개, 모면. 어디까지 가요? 이제 끝. 조개. 아까 이제 끝이야. 네. 왜 그러세요? 자, 분. 이거 젠드 석자 붙이면은 뭐가 될 때였죠? 꿈목자를 했죠. 제주 내년에 핫하지요. 향 분양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재배 자 분 이거는 불사르다 사르다 그랬죠? 네. 향을 불사르고 불사르다 향을 목적어 불사르고 그때 재는 두번 두번 전란다. 두번 하는 거는 부사 어쩌고 그죠? 전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든 사명시 그죠? 이건 그냥 이름. 다음 설합 양사 합 양사 설, 세우다. 이 학은 일단 학교지, 학교. 학교. 학교를 하는 목적어. 설립하다. 파동사. 3인칭 문장. 학교를 세워서, 세우고, 이거 양은 일단 양승한다. 그렇죠? 네. 파동사, 선비를 양승한다. 3인칭 문장과 3인칭 문장이 접속사의 이로 연결된 연합문. 선비. 선행절 종결자 그다음 3번 종 종 간세는 오른쪽에 그 가운데 종만 쓰면 돼요. 네. 시종 시물종 과 그다음에 덕과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 가능하죠, 그렇죠? 시다 타동사 네. 오이 뭐 심으면 얻다 과를 얻는다 3인칭 문장과 3인칭 문장이 접속사 적이란 걸로 생략된 적으로 연결된 연합문 선행절 종결자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 경천지동 경 요 말마타가 들어가죠. 자, 논란 입자죠. 네. 마음이 서울이에요. 간체 읽었습니다. 네. 경천. 경천, 그 다음 동지. 요거는 경은 여태는 놀라게 하다. 타동사. 하늘을 놀라게 하다. 하늘을 놀라게 하고 온 움직이다 땅을 움직인다 사무신들이 연결된 연합문 그 다음에 고복 두드리다 대복 그 다음에 칠격 간체 양 흑경자 고 두드린다 배를 두드린다 삼행시 그죠? 네. 배를 두드리고 접속사 이 친다 땅을 친다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친다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것 중국 요나라 임금 때 한 노인이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요임금의 적을 찬양하고 태평성대를 즐겼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개 모 그 다음에 조 이거 명사가 되면 그냥 아침이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부사어로 아침에 때를 나타낼 적에 뭐뭐 아침에 저녁에 하지 의 그거나 예. 여기 생략된 개그죠? 네. 이런 명사는 뭐래? 특수 명사를 그랬죠? 때라서 그럼 꽃이다. 아침에 꽃이고 그건 저녁이죠. 명사는 네. 저녁. 이것도 또 저녁에 어나 이가 생략돼 있는 개그죠. 저녁에 이때 변은 변한다 아니고 바꾼다. 이게 바꾼다. 아침에 꽂히고 주어 설명어밖에 없지 그지? 일형식과 일형식이죠. 일형식. 일형식의 문장이 접속사로 연결된 변화문 앞에 것 선행절 뒤에 것 결과죠. 7번. 감은 박씨. 역학 등분 좌측 시슬 이립 즉 암 구즉 득지 도관 이서 끝 끝 다문 네. 박씨 박씨 요거는 많이 듣다 부사로 쓰였어요. 다가 많이 듣고 네. 부사 영어 많이 듣고 접속사 이승에서 그 박은 널리 안다. 그것도 많이 들어서 할 수도 있죠. 많이 들어서 널리 안다. 그것도 널리라고 부사어 안다가 설명 일형식이죠. 주어가 생략된. 이름식 문장, 이름식 문장으로 접속사로 연결된 연합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학. 그 다음에 능. 이때 역한 거는 부사가 됐습니다. 힘이란 명사에서 힘을 써서 힘 써서 부사가 됐어요. 부사가 되니까 동사 앞에 오는 것이죠. 힘 써서 배우면 요거는 뭐뭐에 명하게 되다. 문에 명하게 되다. 어가 생략돼 있죠. 네. 상문하면 좋겠죠. 학문에 명하게 된다. 요거는 학문에 하는 거는 처음 부사어였죠. 여기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 일형식과 일형식 문장으로 접속사로 이루어진 연합문. 다음 좌. 적. 그다음 시. 자, 좌, 앉다, 면, 접속사, 앉으면, 본다, 무릎을, 설, 무릎을 본다. 앞에 거는 일형식. 접속사를 이어주고 뒤에 거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죠. 설명어, 목적어, 삼형식. 이루어진 연합입니다.
우리들이 저 밤 보는 해 해가 입 들어가다 지다 이 말이죠. 네. 해가 지면 어둡다 이런 식과 이렇게 그러죠. 연암 다음에 부적 구하다 찾다 적 덕지 자 구하다 설명은 면 덕 그건 얻다지 얻다 네. 뒤에 목적어 오니까 할 수 있다 뜻이야. 그것을 그 다음에 도 강 이 서 도 건너다 설명어 강 목적어 강을 건너서 이 접속어 서는 이때는 동사가 됐습니다. 서쪽으로 가다 그래서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다 간다. 네. 앞에 거 3형식, 뒤에 거는 2형식. 8번. 산청, 강, 자류, 탈관, 홍두, 배, 수거, 불부, 회. 거두 망산을 유전 하사귀 끝 산 청 강 자 유 자 산 주어 청 푸르다 산은 푸르고 이 접속사 생략되어 있고 강은 주어 자는 때 저절로. 아, 저절로. 자, 우류는 흐른다. 설명. 저절로는 부사. 일형식 주어 설명 주어서 일형식 일형식 문장의 접속사를 이어진 연화문 앞에 그 선행절 뒤에 저 결과절. 다음 두 번째 탈관. 옹두 백 팔 벗다 모자 같은 걸 벗다 관을 벗으니 목적어 벗으니 뭐뭐하니 옹 늙은이 머리 옹모 옹두 늙은이의 머리 노인의 머리 이게 주어 백희다 이 설명어 앞에 거는 설명어 목적어 3형식 뒤에 거는 주어 설명어로 이르기 1형식 문장 3형식과 1형식이 접속사로 연결된 본문 중에서도 연합니다. 앞에 거 선행절 뒤에 것을 결과절 그 다음에 3번 수 거 불 그 다음에 복일까요? 국가요? 부. 예. 다시. 예. 자, 수, 물은, 그, 가다. 설명은, 물은 가면, 적 또는, 이, 물은 가면, 접속사. 부, 하지 않는다. 부는 다시. 해는 돌아오다. 앞에 불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조동사와 분동사 불 당연 조동사지요. 요거는 부사지요. 조동사 분동사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설명어예요. 그게 합쳐 설명어예요. 앞에 거 주어 설명어 일형식 뒤에 것도 그냥 주어가 생겼대. 예, 주어 설명어 일형식과 일형식 문장이 접속사로 이어진 본문 중에서도 11번 앞에 거를 전 선행절 뒤에 거를 결과절
그 다음에 4번 거두. 그 다음 망. 그 다음에 산월. 거 들다, 쳐들다. 두 머리, 목적어, 그죠? 머리를 쳐들고, 머리를 들어서, 들어 몸하여. 망 바라보다, 산월을 바라보다, 산달.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삼상지월이죠. 산위의 달이죠. 그죠? 상징 생략. 네. 산위의 달로 삼명식과 삼명식의 문장으로 이어진 연합문입니다. 어? 아, 동그라미 5번. 유전. 그 다음에, 가, 사, 그 다음에, 귀. 유, 있다. 특수동사세요? 전이, 주겠네요, 그죠? 네. DH, 그죠? 돈이 있으면, 저, 가는 이때 뭐뭐 할 수 있다. 사는 불이다. 요걸 귀신. 귀신을 부릴 수 있다. 가사. 가가 조동사죠? 본동사. 여기 설명어. 귀신. 맞죠? 앞에 거는 일형식 문장, 뒤에 거는 삼형식 문장.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를 수 있다. 도라 해줘야 되겠죠. 귀신도 부를 수 있다. 끊고 9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